프라이드 같은 거 이제 춤을 배웠다고. 춤을 다. 근데 인터뷰를 하신 거잖아요. 아 근데 네. 춤을 배우기만 했고, 그러니까 막 다른 막 아이돌 분들처럼 막 춤 노래 소질이 없어가지고. 그래도 한번 저기 다 하셨으니까. 아 알겠습니다. 그럼 조금만 해봐요. 알겠습니다. 그냥 태훈 씨가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. 어 이 노래네? 어 이거. 어 깐탈레나? 좋아한다. 야. 표정 진지해. 와 이 댄스 뭐야? 백대장 버전, 새롭다, 새롭다. 아, 어, 뭐야? 어, 춤이 고급져. 어, 춤이 고급져. 옷이랑 잘 어울리네. 이게 뭐야? 고급져. 옷이랑 잘 어울리네. 이게 뭐야? 옷이랑 잘 어울리네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한 번만 더 보여줘. 음악 딱 압축 댄스, 압축 댄스. 이 반대말로 하니까 진짜 웃기다. 표정 진지해서 웃겨. 와, 취향 저격이었어. 옛날 엑스맨이었으면 이거 두 달짜리야, 두 달. 여기 된다고? 와, 노린 노랜데. 터치만 봐, 여기. 와, 저 간다. 신동신다, 걸어, 신동 걸어. 예열한다, 예열한다. 잘 친다, 잘 친다. 아, 좋다. 아, 야. 와, 물건이네. 물건이야, 물건. 내가 오랜만에 춤 때리고 서 야, 소민이가 관심 갖기 시작했어. 관심 갖기 시작했어. 소민이가 관심 갖기 시작했어.